식도암. 식도암이란 식도에 생긴 암입니다. 식도암은 60대 이상의 남성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흡연은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입니다. 위식도 역류환자에서 위산이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식도 점막이 변성되어 발에 식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로부터 식도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도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음식을 삼키기 힘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기, 밥 등의 고형 음식만 삼키기 힘들다가 병이 진행될수록 죽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도 삼키기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물마저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병이 진행된 환자에서는 영양 결핍에 의한 체중 감소와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고 정확한 병기 판정을 위하여 식도 초음파 내시경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식도암의 치료에는 외과적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치료 방법을 병합하여 치료합니다. 대부분의 식도암은 완전 절제의 확률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술 전에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매우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식도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도암의 수술적 치료는 종양과 종양 주변 구조물 및 주변 림프자를 절제한 다음 위장이나 대장 등을 이용하여 절제된 식도를 재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식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 합니다. 식도암의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